팀장님, 그러면은 요게 좀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원하던 얘기였잖아요. 경기 부양 좀 뭐라도 달라 그랬는데 지금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주 후반에 네. FOMC 의사결정 공개라든지 잭슨홀 컨퍼런스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라는 점들이 이제 일단은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데, 어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할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냐면, 어제 물론 이제 매파 성향을 갖고 있지만 로젠그랜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합니다. 그 지난주에는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었던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 양반도 금리 동결을 얘기를 네, 해요. 더 이상 금리 날 이유가 없다라고. 이게 네. 지금까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연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동반해서 그렇죠. 움직여야만이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금리 침체 이슈가 완화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봤는데 장중에 갑자기 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확대시켰죠. 거기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글로벌 경기 이제 회복에 대한 경기 네. 회복이래. 경기 부양 경기 정책에 부양 대한 정책에.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1, 2%씩, 1.5%씩 계속 올라왔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러면 오늘은 상승은 좀 제한될 수가 있고. 어쩌면 그러면 좀 주춤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네. 대해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반영이 됐다고 치고, 그러면 오늘 봐야 되는 거는 오늘은 실적들이 발표가 많습니다. 장 초반에 홈디포라든지 네. 콜스, 아, 뭐, 소비 쪽을 볼 메드트로닉스, 이런 거네요. 것도 실적 예. 발표가 있고요. 장 마감 후에 TJX나 크리나, 툴브라더스 같은 실적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매유통업체들. 네. 특히 백화점 업체인 콜스나 TJX에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아마존 때문에 백화점 업체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네. 뭐, 제이시펜이라든지, 그쵸. 메이시스라든지, 메이시스는 계속 뭐, 뭐, 끝없이 뭐, 망가지고 그냥 있죠. 나오면 실적 안 좋구나 그랬잖아요. 예. 사양산업이라고 백화점 업체가 아마존 때문에 뭐 그런 네.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의 의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관세 부과 효과로 인해서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12월 11일까지 15일까지 연장을 네. 했지만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통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두려움을 부담을 느끼는지가 가지고 있는지, 나올 수가 예.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또뭐 트위터에 날리겠죠. 야, 봐라. 금리나 더 해라. 뭐 이런 거. 어제도 뭐 100bp나 하고 QE 더 해라 막 했었는데 시장은 아랑곳 않고 네. 지금 리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흐름에서 일단은 이틀 동안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날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일단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 각국의 부양 정책.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나쁘진 않겠지만,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부담을 주게 할수 있는 게 이런 메이시스라든지, 아니 그 TJX라든지 콜스 같은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 발표니까,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좀 보면 내일 미국의 소매 판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그 외국인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소비가 감소를 하면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향후 수출이 몇좀 개월 후에 필요하죠. 우리나라 예. 수출이 반토막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강보권에서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을 보는 포인트 함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